청주시 제10선거구 임동현 의원입니다. 저는 올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도내 청소년 자살 사태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실효성 있는 충북 청소년 자살 예방 위기관리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2일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 일어난 학생 자살입니다. 왜 이렇게 도내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들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필요한 지원은 뒤로한 채 각 기관 중심의 사건 처리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가정 내 성폭력과 학대 피해 학생들이었기에 학생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학교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내 위클래스는 물론이고 위센터와 충청북도 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위기 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체계는 이 역할을 못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충청북도 청소년 자살 예방과 위기관리 긴급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협의체 운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살대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넷째, 충청북도 교육청 자살 예방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자살, 자해시도 학생에 대한 진단 및 조기 발견,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성 있는 생명존중 자살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청소년의 자살 방법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